애니멀로 TV.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케이입니다. 오늘은 뒤에 보이는 두자 강폭 활수조 60에 4560 이 수조를 수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명은 트윈스타 라이트를 쓸 거고요. 비료랑 그리고 소일, 비료랑 소일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좀 해보고 화산석을 메인으로 쓸 거예요. 이게 화산석입니다. 화산, 네, 화산석 요거를 메인으로 좀 써서 필팅을 할 거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척 마사토를 깔아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우와, 야씨. 하나 10kg 정도 되는 그런 돌이에요. 네, DK입니다. 놀라셨죠? 아까 이거를 촬영을 하다가 중간에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그건 차마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를 멈췄고 일단 초안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계속해서 소일이랑 이런 거 좀 뿌려보겠습니다. 흙 냄새 되게 좋은데요, 이거. 요렇게 생겼어요. 네. 뭔가 수초가 잘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네. 이제 소일을 깔 건데요. 우와! 방금 이 소일에는 요 하얀색 파우더가 들어있는데 뭐 두세 포 깔아도 파우더는 하나로 나눠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초기에 아질산이랑 암모니아를 제거를 억제해줘서 바로 2탄 틀어주셔도 되고 뭐 이렇게 초기 물잡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가루라고 합니다. 소일을 깔기 전에 그 바닥에 해주시면 돼요. 잘못 뜯었네요. 저 뒤쪽에 방토 작업을 실패를 해서 이게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 다시 뵙죠. 네, 안녕하세요. 디케이입니다. 오늘로써 그 수초항을 세팅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 안정화가 돼가고 있고요. 초기에 들어갔던 엔젤은 수초가 조금 덜 안정화된 상태라서 잠시 메인으로 이렇게 옮겨서 빼뒀고요. 현재는 엔젤은 없고 화이트핀 로지 테트라랑 그다음에 알비노 카디널, 일반 카디널 그리고 새우 3종, 생이새우, 야마토 새우, 피노키오 새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수초를 한번 설명드릴 건데 수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한 이틀 전에 이 조명을 바꿨어요. 트윈스타 600S 초기 모델에서 웨이브 포인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이실래나요? 네, T5 등이고요. 굉장히 우람한데 4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96W 등이고요. 이렇게 등 4개로 저희가 바꿔놨고 바꾼 이유는 트윈스타 S 초기 모델이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약간 어항이 뜨는 느낌, 좀 붕 뜨는 느낌이랑 색이 좀 뜨는 느낌이 좀 있고 밝기는 굉장히 밝은데 그런 느낌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2세대 모델로 바꿀까 하다가 저 그냥 웨이브 포인트 T5 예전에도 굉장히 많이 썼던
네, 그 조명으로 바꿨고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해수 하시는 분들이나 수초 좀 하시는 분들을 중에서 T5를 선호하시고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수초가 오히려 LED보다 잘 되면 잘 됐지 수초가 안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조명 갈고 한 물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시는 테드님도 느끼실 정도로 어항이 포근해지고 따뜻해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확실히 T5와 LED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초 설명 잠시 드릴게요. 네. 좌측 뒤부터 이 친구와 좌측 뒤에 있는 이 후경과 우측에 있는 이 후경은 같은 친구입니다. 이름은 로탈라 홍콩이고요. 원래는 새빨개요. 새빨간데 아직 어항이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발색은 아직 좀 덜 나오고 있고요. 추후에 발색이 쫙 올라오고 나면 한 번 더 보여드리겠고 그때 어떻게 했는지도 제가 말씀을 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경 아래 제가 중경으로 좀 심어놓은 게 있는데 얘는 루드위지아 아쿠아타예요. 얘도 지금 본연의 발색은 아닙니다. 또 딱 여기 중앙에 보이는 이 친구 프로서피나카 팔스트리스 팔스트리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종이고 얘도 원래는 좀 붉은색이 강한 그런 종인데 아직까지 붉은 발색이 이 수조 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좌측에 보면 제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심어놨는데요. 약간 네잎클로버 같이 생긴 거 여기랑 그리고 저 뒤쪽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노치도메라는 중경에서 포인트를 좀 줄 수 있는 수초고요. 그래서 저기 심어놨고 그리고 사실 노치도메에 가려있는데 요 아래 스트로징 레펜스가 있어요. 좀 흔한 수초죠. 스트로징 레펜스가 있는데 이거 뭐 자리를 옮겨주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치도메가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아예 덮어버렸네요. 네, 그리고 펄글라스가 있는데 펄글라스는 지금 요쪽 중앙 여기서 타고 내려오겠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노치도메랑도 같이 있는데 조금 모양을 만들어 가면서 한번 펄글라스도 좀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헤어글라스입니다. 미니 헤어글라스고요. 예, 여기랑 그 옆에 좀 있고요. 그리고 펄글라스 있는 이 하단에도 지금 다 심어놨거든요. 이렇게 쭉 미니 헤어가 채워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키 큰 친구 있죠? 풀 같은 거. 이 친구는 워터아이고요. 그 좌측은 곡종초의 한 종류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요거는 추후에 영상 다시 소개할 때 꼭 찾아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로탈라 홍콩 옆에 있는 요 친구는 알타렌테라 레이네키 미니 레드입니다. 네, 요것도 포인트 주려고 그 홍콩보다 좀 늦게 자라기 때문에 조금 더 차오르면 이렇게 입체감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렇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것도 추후에 또 자라면 또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곳곳에 지금 돌 사이사이에 부새들이 있어요. 부새 종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아쿠아리스모 갔다가 저희가 그냥 선물로 받은 거라서요. 네, 입 작은 것들도 있고 얘는 캐다건 같은데 네, 좀 큰 친구들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부새들이 이렇게 좀 배치되어 있고요. 돌 사이사이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유목들로 해서 본드로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유목들이 좀 뿌리 같은 느낌들이 돌에서 타고 흐르는 느낌 이런 거 좀 재현해 보려고 그랬고 네, 우측도 마찬가지로 곳곳에 이렇게 유목들이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입출수구를 쓰고 있고요. 네, 이거는 고아비타이탄이 나온 그로비타 스테인리스 제품이고 저 뒤에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얘는 이탄이 아니고 기폭입니다. 네, 네, 이런 느낌인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이제 한 달 딱 됐거든요. 한 달 차인데 앞으로도 계속 변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 그 세팅하는 그 과정들을 아직 촬영하는 스킬이 좀 부족합니다. 다음부터는 세팅하는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미리 구상을 해서
다방면으로 조금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촬영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 세팅하다가 갑자기 또 넘어가고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자 수초왕 세팅기 한 달차 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니멀로 디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애니멀로 TV